우주 어딘가 발견된 문명이 있다면 비트코인과 같이 강력한 화폐체제가 있을까요? 저는 지구 문명 같이 소유 개념이 있는 문명은 없다고 봐요. 모든 인간사회 문제는 소유의 개념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싸우기 시작한 거는요, 소유의 개념이 생긴 이후부터 생긴 거야. 의식과 반목과. 그게 뭡니까? 농업혁명 때문이잖아. 농업혁명 이전에는 소유의 개념이 없었어. 근데 농업혁명이 생기면서 네땅내 땅이 생긴 거고, 내가 재배한 거는 내 거. 이건 네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도둑놈의 개념이 이때부터 생기는 거야. 근데 수렵채집인들은 그런 게 없잖아. 먼저 발견해 가지고 내가 차지하면 그냥 되는 거야. 그것도 나눠 먹었어, 사이좋게. 근데 농업이 생기면서 이 소유라는 개념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 자기 소유물을 지키겠다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보초를 서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고, 그러면서 축적이 생겼고, 그리고 대자본가가 생겼고, 가난한 자가 생겼고, 그래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현명한 문명이 진짜 있다 그러면은, 저는 소유의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그런 문명이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고. 아니, 자연물에다가 땅에 금 굽고 여기는 내 땅, 이는 네 땅.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멀쩡한 땅에다가 철조망 쳐가지고 여기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게 합당한 일이냐는 거죠. 국경 긋는 것 자체도 황당한 일이야. 인류는 지금 되게 희한하게 사는 거야. 아마 우주 문명이 있다 그러면 지구의 저런 소유욕을 보고, 저게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한 거지? 저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저렇게 멍청한 문명이 어떻게 저런 문명을 세울 수 있었을까? 이런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까, 외계인이 보고. 지금 자본주의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는 음식이 남아 돌아서 막 폐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마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거 그냥 공짜로 안 준다고. 편의점에서 폐기될 음식들 손님들한테 안 줘. 줘도 되거든. 근데 왜안 줍니까? 김밥 상하진 않았지만은 폐기 날짜가 됐어. 그러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한이 있어도 단골 손님한테도 안 줘. 왜? 내가 김밥 한 줄을 단골 손님한테 주면은 그 김밥이 안 팔릴 거거든. 매출이 줄어들어. 그래서 멀쩡한 음식 버리는 거야. 주고 싶은데 주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자본주의가 패륜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패륜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되게 이상하게 사는 거야. 지금 화폐 시스템도 그렇고. 지금 화폐 시스템을 그 지구 반대편의 그 연준 의장인가? 그거 국가 기관도 아니고 누가 선출한 준 적도 없어. 그 권력을 가지라고 누구한테 허락받은 적도 없어. 아무도 허락받은 적이 없어. 민주주의 이 대명천지에. 그런 인간이 말 한마디에 전 인류가 재산이 가치가 오르락내리락해. 이게 정상이냐는 거죠. 되게 원시적이라니까. 이거는 예전에 아주 고리적 예전에 씨족 단위의 생활보다 더 원시적이야, 지금 지구인들이 사는 방식 자체가.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 관철되고, 그렇게 되면은 민주주의도 자동으로 관철되고, 자본주의도 자연히 관철돼.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 외에는 없거든. 근데 완벽하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작동되는 게 비트코인이야. 그리고 완벽한 프라이빗 자산이야. 그 누구한테도 의지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계좌를 내고 싶으면 누구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어. 그냥 숫자 골라내면 돼. 그래가지고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 번호만 되면은 지구인 전체가 지구 전체의 노드에서 완벽하게 증명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정치범으로 만약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정치범으로 내가 쫓기는 인간이라도 국가에서 내 재산을 몰수할 수가 없다고. 국가에서는 내 재산인지 어쩐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완벽한 프라이빗 자산인 거죠.
근데다가 이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거지. 금 같은 거 내가 주머니에 넣고 가면 강제로 뺏을 수 있잖아. 내 머리에 있는 디지털 숫자를 어떻게 뺏어가? 날 죽여도 못 뺏어가잖아. 내가 오늘 바로 죽으면은 그 자산하고 같이 땅에 묻히는 거야. 영원히 못 찾는 자산이 되는 거지. 나하고 같이, 운명을 같이 하는 거지. 이런 자산은 없었습니다. 완벽한 프라이빗 자산. 프라이빗 자산. 요 한마디에 여러분들이 감동을 해야 돼. 여기에 감동이 안 오면 여러분들은 헛살았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곱만큼도 모르고 있는 거야.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지 눈치를 못 채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사회에 완전히 노예로 아예 굳어진 사람이라는 거지. 네, 슐레이마님, 대한민국 인문학에 대한 교육 자체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비트코인으로 투기를 하죠, 전 국민이. 내가 비트코인 투자한다는 인간 중에 진짜 투자하는 사람 한 번도 못본것 같아. 다 투기꾼들이야. 투기하면서 투자한다고 자빠지고 있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털끝만큼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냥 등락 그래프 보고 투기 심리로 뛰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 그 손에 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탈중앙화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법정 화폐보다 더 중앙화된 문제를 안고 있는 알트코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매몰되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왜 필요한 것이며, 왜 작업 증명이 왜 탈중앙화가 돼야 되는지 전혀 기본적인 철학도 없이 코인에 투기를 하는 인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지.